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옷이나 원단의 경우, 염색하기 전의 실이나 원단 상태에서는 화이트 또는 오프화이트 상태의 생사, 생지 상태입니다. 이 생사나 생지 상태를 실로 염색을 하거나 아니면 생사를 원단으로 편집한 생지 상태에서 염색을 하거나 우리는 원하는 색상으로 염색을 한후 제품을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섬유 제품이나 원단을 염색하는 염색 과정과 방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염색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염색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방법, 종류 등의 복잡한 내용들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으므로 염색이란 내용 중에서 선염과 후염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내용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 영상 구독을 부탁드리고 시청 후 오늘 내용이 괜찮으시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염이나 후염이니 하는 용어는 일상생활 중에는 그다지 사용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사나 원단 그리고 제품 등 패션 섬유 업무에는 자주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선염이 무엇이고 후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구별하는지, 어떤 경우에 선염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 후염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염과 후염은 원사, 원단, 제품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사를 기준으로 해야 할지, 원단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제품을 기준으로 해야 할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원단을 기준으로 정리하면서 다른 경우와 비교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염색을 기준으로 보통 선염과 후염을 구분하면 선염은 편직을 하기 전인 실 상태, 즉 원사인 상태에서 먼저 원사 염색을 하고 그 염색된 원사로 원단을 편직하는데 이것을 선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후염은 염색하지 않은 생사로 먼저 원단을 편직한 후 생지 상태의 원단 상태로 염색을 하는 것을 후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단이 되기 전에 염색을 하니 선염, 원단이 된 후에 염색을 하니 후염이 되는 것입니다. 선염은 원사 상태로 염색을 하니 사염, 얀다이드라고도 하고, 후염은 원단 상태로 염색을 하니 포염 또는 필염, 패브릭 다이드라고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선염에 대한 좀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염의 종류에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원료 상태 염색입니다. 실로 방적하기 전의 섬유 단계, 즉 원료 단계에서 염색하는 방법. 원료 단계라 하면 원모와 원면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 상태 염색입니다. 이실 상태 염색이 대표적인 선염이라 할수 있는데, 이름대로 섬유, 그러니까 원료로부터 실을 만든 후실 상태에서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톱 상태의 염색입니다. 섬유, 즉 원료 단계와 실 단계의 중간의 톱이라 불려지는 단계에서 염색하는 방법입니다. 실 상태나 원료 상태의 원모, 원면은 잘 아시겠지만 톱 상태가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톱이란 원모에서 아직 실 상태인 모사로 뽑기 전 소모 공정에서 짧은 털을 제거하고 긴 섬유를 평행 상태로 당겨서 가지런히 막대 형태의 섬유 다발을 만듭니다. 이 뭉치를 톱이라고 하며 이러한 톱 상태로 염색하는 것이 톱 염색이라고 합니다. 이톱 염색은 색을 혼합한 멜란지 색상을 만들 때이톱 염색이 사용됩니다. 멜란지 색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색상 중에 완전히 단색으로 보이는 색상을 우리는 솔리드 색상이라고 하고, 같은 톤의 색상이 여러 톤, 믹스한 색상으로 보이는 경우, 이런 색상을 멜란지 색상이라고 합니다. 이 멜란지 색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톱 염색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로 주의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선염과 후염이 원단 염색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웨터의 경우, 그리고 원사 염색을 기준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한 선염의 종류 중 실로 뽑기 전의
원모나 원면 상태, 즉 원료 상태에서 염색하는 것을 선염이라 하고, 원료로부터 실로 방적한 후의 실 상태로 염색하는 것이 후염이 됩니다. 이 점이 선염이나 후염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원단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선염은 실 상태에서, 후염은 원단 상태에서 염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사나 원단 상태에서 염색하는 것이 아니라 스웨터나 우븐 의류 완제품을 염색하지 않은 생사나 생지 상태로 먼저 봉제한 후 완성된 제품 상태로 염색을 하는 제품 염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완제품의 경우는 옷이 되기 전에 거치는 염색 과정을 선염, 제품 완성 후의 염색 과정을 후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는 원단 상태의 염색도 선염이라 하기도 합니다. 다시 원단 기준의 선염과 후염으로 돌아가서 선염과 후염의 특징과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염의 장점은 후염에 비해 원하는 색상이 잘 맞고 염색 결례도가 높아 사고율이 적으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거의 모든 원사를 염색할 수가 있습니다. 선염의 단점은 생산 기간이 길어져서 생산 코스트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염물의 경우는 생지 상태로 보관해 두었다가 소요되는 요청에 맞춰 염색이 되기 때문에 선염물보다는 생산 기간이 짧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원가가 절감됩니다. 또 후염의 장점은 선염에 비해 소량 염색이 가능하고 납기가 빨라서 미리 생지를 준비해 두고 나중에 염색이 가능하므로 유행색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후염의 경우 선염보다 원단 터치감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후염은 사고율이 많고 터치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고 후염이 되지 않는 원사가 있을 수 있으며 추가나 제작 없이 똑같은 컬러를 만들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원단 염색의 경우 납기, 단가 등 경제적인 점을 고려하여 후염이 대체적이지만 선염을 사용하여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바로 스트라이프와 같은 줄무늬 원단이나 무늬가 들어간 자카드 원단, 체크 무늬와 같이 여러 가지 색상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후염으로는 작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염으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즉, 사염을 해서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이상으로 선염과 후염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 그리고 실 염색, 원단 염색, 제품 염색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 선염과 후염의 개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과 선염과 후염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염색의 종류, 염색 방법 등 염색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내용이 참으로 많습니다만 앞으로 차츰차츰 하나씩 알아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